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부터 대박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현금 풍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 물론 개개인의 사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24년부터는 구운이라는 것에 들어갑니다. 구운은 화기운이 담당하고 이별이라든지 아니면 문서라든지 그런 기운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는 또 대박나는 그런 본명성이 있습니다. 본명성은 띠처럼 부여받는 그런 것인데,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본인의 타고난 연도가 있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1988년생이면 본명성이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명성을 확인해 보시고, 위에 보시면 1부터 9까지 부여받는 본명성이 있는데, 본인은 어떤 본명성을 타고났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풍수와 본명성을 따로 볼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다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고날 때 부여받는 숫자의 힘이기 때문에 이 영상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일단 이 구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청하시면 되고요. 이 구운에는요, 전기라든지 전자라든지 IT, 통신, 의약품, 종교, 전기차, 명상, AI 이런 식으로 화기운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 많이 발전되는 그런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라든지 메이크업이나 봉사, 뷰티, 반려동물, 관광업, 계약이라든지 문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고요. 하지만 구운의 기운에 맞춰서 심장질환이나 혈액과 관련되었거나 시력이나 화상, 임신, 우울증, 피부질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또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구운인데요. 이 구운에는 현관 출입문 방위가 어디로 나면 좋은지, 어떤 번호를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운의 시대에 크게 대박날 수 있는 본명성 4가지 있는데, 이 4가지 본명성이 모두 다 대박난 것은 절대 아니고, 이 본명성 해당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시거나 관련된 일을 하시면 보다 더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명성이 구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본명성이 구인 분들은 이 구운에서 주인공을 차지하는, 주역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라든지 IT나 화기운과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전하시면 정말 좋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명성이 구인 분들은 이 2024년부터 다가오는 구운에 꽤나 많은 덕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음은 본명성이 1인 분들도 권위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남들이 본인을 푸시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본명성이 1인 분들은 관공서라든지 관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누군가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귀인의 덕이 좋다 할 수 있고, 다음은 본명성이 2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현금운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성과라든지 본인이 그동안 고민해왔고 고생해왔던 그런 결과물들이 좋아지는 시기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본명성이 6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6인 분들은 조금 노력을 하고 실속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정사에서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야 밖으로도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본명성이 6인 분들도 특히 2024년 내년부터는 꽤나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본명성입니다. 구운의 기간은 약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간 뭐 좋아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20년 안에 어떠한 큰 기회가 온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가장 이치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